예방을 해야 합니다. 비타민 D 환자가 연평균 77.9%씩 늘고 있는데요.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을 잘안 하게 되면서 이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칼슘과 이내 대사에 영향을 주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D.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기 위해선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. 하지만 춥다고 외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비타민 D 결핍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과 이니 뼈에 축적되지 못해 뼈의 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뼈가 휘는 구루병이나 연해지는 골연화증, 골다공증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선 적당한 야외 활동을 통해 햇빛을 쬐고 계란 노른자, 버터, 우유 등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